여러분이 어저께 지난 시간에 그 물고기의 성이 변할 수 있다. 그 물고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성이 변했는지도 나중에 변하고 나서 어? 내가 암컷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해칠 수가 없고 인간 차원을 초월한 초인간적인 차원이에요. 그렇죠. 초인간적 차원 또는 초자연적 차원 또는 전지전능한 차원. 그런 차원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을 우리가, 그런 차원은 무슨 에너지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그런 차원을 영적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 의학적 차원은 인간적 차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 차원에는 영적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이 영적 에너지로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영적 차원, 즉 초자연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은 선택만 하고 그 선택을 즐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 차원에서의 변화는 그 물고기의 성이 변하듯이 그렇게 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를 자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켜지고 꺼지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염색체예요. 염색체가 23개가 있다.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염색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점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요? 실이 나옵니다. 실. 실이라면 그 실은 유전자예요. 그렇죠? 아, 실 나오죠. 그렇죠. 실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니까, 아,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유전자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런 그를 뭐라 그러냐면 히스톤이라고 불러요. 히스톤,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뭐 꼭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다 배우지만 우리 의사들도 다 잊어버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러 여기 있는 줄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히스톤이라는 이런 특수한 단백질인데 이 히스톤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가고 또 감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가는데 이 히스톤에 감긴 부분의 유전자에 스위치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스위치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켜고 끄는 걸 스위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스위치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강의실에도 이제 들어올 때 저기 왼쪽 편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면 온 강의실에 불이 켜집니다. 맞죠? 끄면 꺼져요.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유전자를 암세포를 죽이는 그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유전자가 활짝 켜져 있는 상태. 켜져 있으면, 왜 켜져 있을까? 암세포가 생겼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나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는데. 예. 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짝 켜져요. 예. 자, 그러면 켜지고 꺼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과학자들 궁금해서 자,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켜져 있는 것은 지금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니까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을 해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세포를 다 죽였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전자가 꺼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 놀라운 조절, 유전자의 조절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다가, 자, 암세포를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럼 꺼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꺼야 되려면, 이런 본래 눈에 안 보이던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날라와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세포 핵 안에서. 참 희한하죠, 그렇죠? 날라와서 이 히스톤, 이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접근합니다. 뭐 하려고? 끌려고. 왜 끌라고? 암세포 다 죽였으니까. 예. 네. 아, 이 노란색 물질 이제 많이 오죠,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들이 다 스위치를 향하여 접근해서 그 스위치에 딱 올라 붙었어요. 붙으면 유전자가 다 꺼집니다. 여러분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손들었다 하면 정신병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나는 못해.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나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뭐예요? 몰라. 그 물고기처럼. 내 성이 변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 누군가가 내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그런 의사는 누구밖에 없어? 네.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영적 에너지, 곧 생기를 주실 수 있는 초인간적인 존재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꺼졌어요. 꺼지고 있다가. 또 한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어디서 생겼다. 그러면 다른 곳에 생겼다. 그러면 이 T세포를 그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켜야 돼. 꺼진 유전자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스위치에 이 노란색 물질이 올라 붙으면 꺼졌다면 켜질 때는 어떻게 하면 켜질까? 이거 탁 떨어지면 켭니다. 탁 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아 암세포가 이번에는 저기 아, 췌장에 생겼네. 그러면 이 T세포들을 췌장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T세포가 암세포에 아주 근접했을 때 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꺼져 있는 유전자들이 켜지는 상황입니다. 자, 아, 암세포가 있다. 똑 떨어져. 유전자 탁 켜지잖아.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나면 다 죽이고 나면 또 이렇게 탁 꺼져버려. 기똥차게 돼 있죠. 기똥차게 돼.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하여 우리 의사들이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하던 때, 그게 2003년도죠. 그때만 해도 우리 의사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질병이니까, 이제 우리 의사들이 모든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고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스컴에 신문에 TV에서 과학자 우리가 이제는 모든 질병을 암을 지배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도 안 됐잖아. 왜 안 될게?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초인간적인 상태에서 초능력적으로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영의 영역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결국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유전자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유전자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그 당시 2003년 2005년 경에 TV에 방송된 이 후성 유전자학에 대한 방송인데 그 과학자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Gene, 이거 유전자입니다. Your, 당신. 당신의 유전자들 안에 고스트가 있다. 고스트가 뭐냐? 유령. 귀신. 그러니까 유령 차원, 귀신 차원은 무슨 차원이에요? 초자연적, 초인간적 차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경에서 성령이란 말을 썼죠. 성, 거룩하다, holy 아닙니까? 그 옛날 말로 holy, 성령을 holy ghost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ghost는 영. 그러니까, 이 어떤 영적인 것이 우리 유전자 안에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은
이런 걸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인간의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로서 조절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밝힌 거예요. 근데, 이 고스트 영, 유령에는 홀리고스트, 성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영이 있어요? 성령 반대는 악령이다. 악령의 지배하에 내 유전자가 들어가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이 지배하면 우리의 유전자는 회복된다. 그런데 상대방을 미워하는, 증오하고 분노하는 영의 지배를 내 유전자가 받게 되면 유전자는 변질된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영, 예, 전쟁터가 우리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썼는데, 이제,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도,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옛날 구식 번역판에서는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거룩한 신. 그러니까 거룩한 신이 있으면 무슨 신이 있어? 악신이 있어. 네. 근데 이제 성신하고, 그 성자 대신에 성은 거룩한 성 아닙니까? 그렇죠? 성, 신. 그래서 신은 신인데 성스러운 신이다. 그 성신의 반대는 악신입니다. 그런데 영자를 별로 안 썼어요. 안 쓰고. 근데, 이 성, 거룩할 성 말고 다른 글자를 써서 또 신, 이 성령과 같은 신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성신보다 훨씬 더 흔하게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게? 정신입니다. 정신. 예. 네. 정신 할 때 신자도 이 신, 신신자예요. 그런데 이 성 대신에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을 성신, 정신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박사님, 정신 그러면 의식 아닙니까? 의식. 그렇죠.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의식이 없으면 까무러쳤어. 기절했으면 정신이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정신 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요. 의식이 있어도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참, 이 우리 말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성령을 인식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뭐예요? 악령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진선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눈물의 씨앗이 아닌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사랑. 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고, 이제 항상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내 유전자는 자꾸 꺼지고, 그래서 내가 자꾸 사망 쪽으로 선택하면서 갈 때는 그게 결국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자, 이 정신이라는 그 성신 할 때는 그 반대가 악신이었는데, 정신이라고 할 때 반대는 무슨 신이게? 잡신입니다. 잡신. 그래서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잡념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잡념의 지배를 당하면 그 잡념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어때요? 안 해. 그래서 막 술을 먹고 마약하고 막, 그래도 막 머리를 흔들고. 그럼 정신 할 때 이 정자가 무슨 뜻을 가졌게?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의 이 개념이 정말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나갔노. 정신 나갔는데 밥 먹고 일하고 다 살고 있다고. 아, 저 녀석이 이제 요즘 보니까 정신이 좀 돌아왔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정신은 뭐예요? 성령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한번 찾아봤어요. 이 정자가 무슨 뜻을 가진 정자인지. 정신은 어떤 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한번 보자.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럼 이 정자가 무슨 정자냐? 아, 해보니까. 정하다. 정하다는 말은 그 정하다 할 때 정자가 이 정자예요.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부드러운 신이다. 그러니까 저 정자를 쓰는 데 뭐냐면 정미소, 쌀 혹은 밀을 어떻게 빻아서 밀가루로 만든다. 그래서 잘 정미가 된 것을 뭐라 그래요? 네. 아주 부드러운 가루. 그래서 곱고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정성 들인 그런, 정성을 다하는 그럴 정자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면 그런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깨끗할 정. 정말 깨끗하다. 더러운 것이 없다. 이것은, 그 다음에 정성스럽다.
여러분 보세요. 정성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내 몸에 어디 뭐 암세포가 생겼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병균,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하면 그거를 빼놓지 않고 어떻게 다 관찰하고 있다가 T세포를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근접하면 유전자를 켜가지고 그 노란색 물질을 보내서 키우. 얼마나 정성스러워. 나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 자, 뛰어나다, 우수하다, 최고로 좋다. 그런 훌륭한, 청명한 신이다. 그런 신이야. 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신처럼 좋은 신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귀신 들렸다면 이거 어떤 사람이야? 정신 없어. 정신은 나가버리고 악령이 들어온 사람. 잡신의 지배를 받고. 무당이 구슬할 때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가. 뭐가 들어와? 네, 잡신이 들어. 잡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정신이 안 오고, 사람이 공중에 붕 뜨고 그래요. 공중에 붕 떠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두를 탈 수 있어요. 네, 시퍼렇게 가는 작두 위에서도. 왜? 왜 작두를 밟아도, 발을 안 뱁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정신 아니에요. 작두에 누구든지 그 시퍼렇게 간 작두에 이렇게 디디고 올라서면 발이 어떻게 해? 발 베야죠.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럼 발 안 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무당에 중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력은 무슨 에너지죠?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 물리적 에너지가 지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와서 그 사람의 중력, 그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작두도 탈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붕 뜰 수도 있어. 여러분 인도 가면요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도사들이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와서 공중에 붕 떠요. 그래서 공중에 붕 떴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야. 이야, 저 사람은 영적인 인간이다. 그 도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계룡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걸었다? 무리를 걸었다 나옵니다.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영적 차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마술사 중에 미국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마술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이 사람은 공중에 날아요. 공중에 납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
근데 실제로 공중에 날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마술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 있죠? 예? 네? 채. 그 친구도 물리를 걸어요. 그 무대에다가, 네, 여러분, 그 투명한 뭐예요? 파이버글라스 그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와서 걸어요. 왜 걸어요? 어떻게 걸을 수 있어? 그 마술사들은 마력을 이용해요. 마력이란 게 무슨 뭐예요? 잡신들, 귀신들이 주는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예요. 그걸 받으면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어진다니까. 그 공중에 떠요. 어떤 사람들도 공중에 뜰 수 있을까? 또. 주술사. 주술사도. 아, 수리, 수리. 그런 사람들도 뜰 수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주술사들이 의사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약초도. 왜 그러냐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문제인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약이면 무슨 병이든지 뭐요? 나을 수 있을 거야. 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이제 대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에 떠야 돼. 무당처럼 뭐예요? 작두를 타면 그 굿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뭐예요? 이야, 대단하네. 그러면 무당 말대로 다 믿어버려. 그래서, 아, 나는 이 사람이 주는 약초를 먹으면 틀림없이 뭐예요? 낫겠구나 하면 유전자는 그 믿음에 반응한다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전자가 정상화 돼버려. 그래서 병이 싹 낫는다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러나 이 악령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 다, 뭐 하는 거예요? 속임수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당에 미치는 악령들, 잡신들의 영적 에너지도 어떻게 해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의 성이 변하는 것도 마술이죠,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은, 이야, 희한한 거야. 그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자신을 기계 취급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의사한테 갖다 맡긴다니까요. 그럼 또 의사들은 우리 몸을 무슨 취급을 해? 기계 취급을 한다니까. 영적 에너지로서 이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은 이상구라는 의사에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맡긴 게 아니에요. 이상구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네, 이 위대한 영적 에너지, 사랑, 생명 에너지, 이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초자연적으로, 초인간적으로 회복시키도록 지금 그 의사를, 초인간적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보통 일반 의사들은, 저도 그 의사 생활을 해봤으니까, 옛날에.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환자한테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왜? 나을 수 있습니다. 해놓고 안 나오면 어떡해? 사기친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왜 당신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났잖아요. 당신 책임이요. 그 유전자는 사실 인간이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왜 의사, 환자들은 그 의사의 치료에 뭐를 냈으니까? 돈을 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요, 제 강의에 대해서 돈 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 강의는 공짜로 덤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왜? 강의료까지 받으면 여러분 아무도 못 합니다. 네. 강의료까지 받아야 된다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랜드로버 주인밖에 못 올 것 같아. 아시겠죠? 이건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병은 세포는 재생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재생하지 않으면 나을 병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고 얘기를 해야 제가 안전하다니까. 그렇게 참 아주 입장 곤란한 입장이 의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고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희망적인, 긍정적인 얘기를 믿음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하고 사이의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간을 믿어봐야 인간 의사는 유전자를 이렇게 무의식적 차원에서 노란색 물질을 어디로 옮겨서 어디다 붙였다가 뗐다가 언제 뗐다가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에 우리가 의존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뉴 스타트는 영적 에너지에 의존하는 영적 차원의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초인간적 차원의 의학이지.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사진, 이런 그림을 수집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은 이거 보고 뭐를 느끼십니까? 아,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났네. 거기서 끝나버려.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났네.
그리고 어디로 가네? 바다로 가네?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야, 이거야. 왜? 여기서 이 현상도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왜? 자, 보세요. 거북이들이 알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초자연적인 현상.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 놈도 안 빠지고 다 바다로 간다는 것도 희한한 현상이야. 왜 다 바다로 가요? 이것들이 뭐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바다로만 간다니까? 사실 어떻게 가야 돼? 중구난방으로 어떤 놈은 산으로 가고 해야 돼. 그런데 산으로 가면 하늘도 없다니까. 그 얘들은 바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일제히 바다로 진격. 여러분. 그럼 이거는 누가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암세포가 생긴 곳을 T세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 암세포가 여기 생겼구나 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던 T세포들을 어떻게 암세포 있는 쪽으로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거북이 새끼들도 바다로 가. 바다로 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동시켰어.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게, 요 녀석들이 모래 위로 걸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일단 바다에, 뭐예요? 바다에 첨펑. 물이란 걸 처음 당하는 거.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하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수영 레슨도 안 받았는데. 자연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 거북이들도, 그럼 이 거북이들을 어디로 이동시키게? 고향으로 이동시킵니다. 고향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어디가 고향인지 모르는데 누구만 이 거북이의 고향을 알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고향, 이 거북이의 엄마는 오키나와에 살아요. 얘들은 지금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에서 태어났어. 얘들은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오키나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헤엄쳐서 갑니다. 가서 보면 거기가 어디게? 오키나와요. 그런 초인간적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여러분 박수 쳤죠? 강의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를 자꾸 듣고 박수를 자꾸 쳐야 돼. 그걸 유전자가 켜지지. 자꾸 켜야 돼. 응? 그래서 참, 여러분,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왜 이 거북이 새끼들이 엄마가 사는 오키나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 거북이 뇌에는 내비가 있다.
그럼 내비 있다고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비가 있어도 뭐 안 하면 못 찾아가요.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 주소 알아 몰라. 그 자꾸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벌써 유전자가 누군가가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라는 거. 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또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나를 죽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던 그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 그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계속 믿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가지고 그거는 진짜 필요 없는 하나님.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온 우주를 다 구석구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공중에 몸이 뜨는 거 보여드리려고, 공중에 뜨는 거를 영어로 levitation이라고 부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2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그렇죠? 이런 현상이 그래서 성경 보면 베드로도 물에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못 걸었는데 금방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 그래 배 밖으로 나와라. 그래. 그 예수님이 그분의 영적 에너지를 베드로에게 쫙 보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믿어. 믿고 그러죠.
가라앉질 않아. 그러다가 파도가 어떻게? 큰 파도 탁 밀려오니까 파도 예수님을 탁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빠지잖아.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래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에너지, 생기, 영적 에너지로 내 유전자가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신과 무슨 신이 있다? 잡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 그래서 정신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럽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럽고 가장 깨끗하며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이다. 그래서 신을 우리가 영, 신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은 바로 성령은 생기를 주고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이고 기를 그 생기를 막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그래서 유전자는 꺼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을 발생시키고서만.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은 이유를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정신없이 살다 뭐.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정신없이 유전자 끄면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 놀라운 그 영적인 존재를 아주 확실히 인식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신을 빼앗겼다. 아주 참 착한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하는 월급 타면 꼭꼭 부인한테 갖다 바치고 그런 착한 신랑이 그냥 어느 날 회식에 갔다가 꽃뱀한테 홀려가지고 선생님 너무너무나 멋있어요. 정신이 홀라당 나가지고 그 꽃뱀의 그 악령 잡신이 들어와서 몇 달치 월급을 갖다 바쳤어. 세상에. 그래서 그러다가 정신이 어떻게 들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뉴스타트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병이 났으니까 정신만 차리면 낫게 돼요. 다 이 말. 그래서 그래도 저 아가씨가 정신을 제일 많이 차린 것 같아요. 네?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좀 똑똑하게 해라.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의사가 한 말이, 그 이제 잡신이, 응.
귀신이 뭐라 그래? 의사가 죽는다 했잖아. 응. 그럼 뻑 얼어붙어요. 응. 알파파가 싹 사라지고 뭐야? 베타파가 싹. 그때 이제 한글을 해야 돼. 아시겠죠? 응. 어떻게? 걱정을 먹다. 응. 응.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응. 이 잡신은 수시로 공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잡신이 공격을 제일 하기 어려운 때는 언제게? 이 강의실에서는 못해요. 네. 언제 공격을 제일 잘하게?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네. 틀림없어. 네. 그래서 네. 방구석에 처박혀 잡신이 탁 들어. 잡신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미쳤어? 너 암이야, 암. 항암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옛날 그 사고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잡신은 다시 그걸 확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그게 끌려가면 안 돼. 분연히 일어서서, 일어서서, 기도를. 하나님. 잡신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걱정을 버리고서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푸른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잡신이 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꾸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좀 눈치가 이상하다 싶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가가지고 그 숲 속에서 막 크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내지 한 시간 하고 나면 속이 훈훈해져. 근처 산 내려올 때는 그 두려웠던 생각이 뭐야 싹 없어진. 그래서 하여튼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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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투쟁을 해야 돼. 이 잡신이 자꾸 수시로 공격을 한다니까. 그 공격에 그냥 빨려 들어가면 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잠시 악령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정신이 어지럽,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진짜로 많이 사용합니다.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생활습관 아무거나 막 먹는다. 정신 없이 먹어댄다는 것이 바로 정신 없이 처먹는다. 정신 차리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어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씹어라. 네. 정신 없이 처먹을 때는 안 씹어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 정신 차리고 꼭꼭. 그 모든 것에 정신을 하나님을 적용시켰어.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을 인식해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들이 막 하고 있었어.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정신없이 처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에 성령과 악령, 정신과 잡신, 이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을 선택해야 된다?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그 에너지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잡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 유전자를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내가 지금 악령이 만들어 놓은 베타파를 성령을 내가 선택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알파파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고 나는 치유될 수 있다!